진짜 이제 배틀을 하는데 거기에 상대가 만만치가 않아. 봐봐, 우리가 재밌었다고 해서 이영애 씨 분량을 자르고 우리 걸 많이 내보내주겠나? 안 하거든. 재밌는 것이죠. 왜냐면 이영애 씨도 이제 그 많이 그 노출 안 됐고 이게 완벽하게 소비가 안 된 예능 신세 부분 있잖아, 예능에서. 예.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분량을 제공할 거라고. 예. 또 세영이도 장난 아니잖아. 예. 그래서 우리가 길어봐야 야외에서 길어봐야 한 25분. 근데 이영애 씨는 앉아만 있어도 한 40분 나올 수 있어요. 제가 말했잖아요. 그냥 나와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승률 오른다니까요. 앉아만 계셔도. 제가 사실 공항에서 한번 뵀거든요. 남편분이랑 계셨는데 아 정말 죄송하게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. 그죠? 어쩔 수 없어요. 와 대단하네. 네. 진짜. 아 제가 남편분이랑 함께 계셔서 다행이었지 진짜. 어 그때도 인사드리는데 자꾸 남편분은 기억도 안 나고요.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. 혹시 승리 씨 만난 거 기억나세요? 네. 아 만나서 인사도 했어요? 네. 아, 승부사 강호동. 네. 백선생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을까? 승부사 강호동. 예. 아 대단하죠. 이기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짓이라도 다 하고. 예. 이것도 지금 승부가 시작됐으니까. 예. 그래서 예. 나는 이 호동이 채널의 강화대회의 주제는 이제 승부다 대결이다. 예. 그래서 대결하면 이제 첫 번째 최고의 승부사는 대한민국에서 일단 승리다. 이름 자체가 승리잖아. 예, 예. 이름 하나는 기똥차게 지었어. 자 호동이 형도 기가 막힌 승부사지만은 저도 만만치 않아요. 왜냐면은 저는 이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질나? 저는 말이죠. 저는 이 대한민국 이 아이돌 역사상 가장 생존력이 강한, 가장 바퀴벌레 같은, 가장 바퀴벌레 같은. 앞에서 제작진이 빵빵 터지니까 신났어요. 원래 승민 씨 누가 잡아줘야 되거든요. 가장 바퀴벌레 같은 절대 밟히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태형 아이돌. 생태형 아이돌. 네. 그 누가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겠습니다. 알았습니다. 알았습니다. 네. 빅뱅에서도 한번 탈락 위기를 맞았다가 탈부활전으로 올라오게 돼요. 네. 지드래곤 형이 잡지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GD에게 가장 무서운 곳은 뭐냐? 승리가 나를 밟고 일어서는 것. 지리조차 무서워하는 나의 생명력. 그게 바로 저입니다. 바퀴벌레 같은 이 자식. 예. 바퀴벌레 같은 이 자식 승리. 예.